오늘부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조직신학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것은 개인의 끝이죠.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종말은 크게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마음대로 그 열매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란 말이 거기 처음 언급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참 사귀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맛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와서 꾀므로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맛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만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내 평생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To dust you return.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이것이 결합됨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 몸과 영혼이 나눠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합니다. 죽음이 끝인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노세 젊어 노세, 한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이라고 죽음이 완전히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그의 모든 그 행동을 지켜본 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하거니와 주님은 당신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음으로 예수님도 없어지고 강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삶의 계속인데 죽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는 것을 중간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Intermediate state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 상태,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매장을 하죠. 아니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해도 재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간다 가르쳤어요. 스올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는데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랬어요. 이 하데스의 영혼이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보면 음부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 불꽃 가운데 있는 아래 음부와 저 위에 상부 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그 음부의 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던 죄인이 멀리 저 위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다보고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의인의 영혼이든 악인의 영혼이든 다 음부로 스월로 하데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음부에 있던 의인의 영혼들은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43절에 보면 그 강도에 회개하며 부탁하는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을 하고 계셔요.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인데 원래는 누가복음 16장에 보이는 대로 상음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던 음부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이 가는 곳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가보면 그가 땅 아랫곳으로 내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랫곳으로 내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오실 때에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 옮기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에 주님이 죄인으로 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의인의 영혼을 사로잡아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바꾼 70인경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늘의 처소를 낙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사도가 3층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이 3층천을 얘기할 때에 거기를 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신약에 세 번 또 구약에 한 번 파라다이스란 말이 에덴 동산을 가르칠 때 그리고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가 있을 장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곳
그리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승리하면 내가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 후에 의인의 영혼은 육체와 나눠진 다음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보이는 대로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게헤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이든 악인의 영혼이든 그 영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또 죄짓고 저주받은 영혼은 음부에서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때까지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악인도 부활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삽니다. 의인의 몸만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의 영도 몸도 영혼과 결합돼서 다시 살아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마지막 심판받기 위하여 몸과 영혼이 같이 결합돼가지고 심판받는 후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다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죄인이 평생 동안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아주 참 부자로 살아갔지만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멀리 저 위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오니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서늘하게 좀 적셔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아브라함은 예, 너 있는 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 있는 데서 내게도 갈 수 없나니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는 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받을 구원이지 죽은 후에 구원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죽음 후에도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든지 그를 위하여 어떤 그 보속, 선한 일을 하면 또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죄값을 다 치르면 다시 낙원으로 옮겨진다 그러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에서 우리 있는 곳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내게로 갈 수도 없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죽음 후에는 음부에 죄인이 가는 곳에 있다가 낙원에 올 길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에 갈 길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죽은 후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같이 결합해서 의인의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줄여서 말하면 신천신지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만 악인은 다시 살아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이후를 영원 상태라고 불러요. Eternal State라고 그래요. 영원 상태. 의인은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은 악인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서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70년, 80년 살며 죄를 졌다고 해서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악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촛불을 후 불어 끄듯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없애버리신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악인은 죽음으로 끝난다. 멸절설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자는 것 같다. 수면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좋은 것을 누렸으니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며 음부에 있는 그 부자는 고통 중에 그랬어요. 고통도 느끼고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고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도도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여 나 있는 곳에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기도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한 자 한들 그들이 지금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나온 사람이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후에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다 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또 그 품에 있는 나사로도 알아보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다섯 형제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고통을 느껴요.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반면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여기서 안식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낙원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또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흙에서 자던 몸이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해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던 만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 닫힌 집에 탁 들어오실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말씀하시다가 딱 없어지실 수도 있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부활한 몸을 입으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바뀝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한 몸이 있은즉 강한 몸이 있고 땅의 몸이 있은즉 하늘의 몸이 있고 욕된 몸이 있은즉 영광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1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약해집니다. 병도 듭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 영광의 몸, 하늘의 몸 그걸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프지도 않습니다.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돼서 공중으로 같이 끌어올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있을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오리라.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을 살러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됩니다. 음부가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건 영혼이에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던 영혼을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그건 육체예요. 육체와 영혼이 아울러 결합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다시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것은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이란 말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당할 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차례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차례에서 악인의 부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신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육체가 그 영혼이 아울러 결합돼서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곧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후에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날 사람들은 곧 죄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고 부활의 차례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이니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은 맨 마지막에 차례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악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악인들이 가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기는 마귀의 삼위일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인데 마귀를 따라 살던 죄인들이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가 들어갔고 그를 따르던 죄인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그 지옥이에요. 지옥은 몸과 영혼이 같이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몸은 흙에 있고 영혼만 가 있는 악인의 거처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게헤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새 몸, 하늘에 속한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돼서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의인도 그 육체는 흙에서 머물고 영혼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어서 금방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 상태가 있어요. 부활 때까지 영혼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육체와 결합이 되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게 죄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려져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나만, 의인만, 신자만 구원받고 신자만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악인도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에서 신자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도 악인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걸 누가 영생이라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죄인은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만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축복받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누리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영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종말, 죽음이란 무엇이냐?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금방 천국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몸은 육체와 그 영혼과 분리돼서 몸은 흙에 있고 영혼은 낙원에 아니면 불꽃 가운데 있는 개해나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최후 심판 때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서 의인들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고통을 악인들이 지옥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식이다 발인 예배다 그러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그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돌아가신 그분에게도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낙원에 간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다음에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바로 표현하려면 낙원 환송 예배가 맞아요. 그러나 천국으로 앞으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종말 곧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인간 세계의 종말,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